하고 나서 가장 반가워하는 선수가 혹시? 얼마나 연락을 많이 했어요? 편하려고 그래. 작년에도 동기 때 맞아? 형 오후에 나세요? 아니 경기했다니까 말뜬거 아니야? 많이 뛰었는데 회사 가보니까 힘드네 어이! 상엽이랑 진영 어디서? 상엽이 형 뭐야? 야 얼굴이 너무 하얘진 거 아니야? 저는 형 하얘질만 해요. 어? 저는 하얘질만 해요. 에브리띵 이즈 파인? 예. 자꾸 형 그거 형 강조하지 말아요. 카메라 예. 복귀 안 해? 아 형. 아 형 카메라 앞에서 그러지 마요 형. 아니 네가 빨리 해야 내가 편하지. 네?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힘든 거 아니야 지금. 서울을 위해서 제가 다쳤습니다. 서울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되는데 성민이 재계약을 위해서 어? 네? 너 때문에, 너 때문에 재계약한 거 아니야 마음 힘들어요 뭘 힘들어 야 전혀 힘들게 안 보이는데 상엽이 결혼해? 아 임상엽 때문에 계속 연락 전주훈련 중에 누가 가장 연락 많이 했어요? 에이 임상엽 아니 왜 이렇게 느껴졌네 왜 이렇게 느껴졌어 아? 왜 이렇게 문자 와 문자 온다고? 에? 네가 막 안 오니까 문자를 하지 아니 계속 귀찮고 야 네가 안 오니까 걱정돼서 문자를 하지 아니 심심하니까 돈 많이 만들었어? 그치 아니 때문에 와서 뭘 했는 거 아니야 어저께 경기를 60분인가 70분인가 뛰었다고 문자에서 많이 했다고 문제에서? 탱커로 따라다니고? 문제에서? 네 저랑 상엽이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상엽이 열심히 해야지 몸 좋아하시죠 네 이제 저의 이제 나이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? 네? 몇 살이냐고요? 만으로 36살 37. 37대 제가 나의 몸이 새로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. 운동 많이 안 했잖아요. 어? 운동을 많이 안 했잖아요. 운동 왜 안 했는데? 이게 몇 년도예요, 그때? 2007년. 시험이 나 있었는데? 그때 감정하고 뛰었을 것 같은데? 뛰었지, 너하고 뛰었지. 어렸을 때. 야,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말고. 아니요. 야, 어제 TV 나오는데? 어제 돌 때리는 거. 야, TV 나왔어? 연예인이었어? 안녕하세요. 형이 뭐 할 거야? 인사할 거야? 한마디 해. 늦게 왔으니까. 늦게 왔으니까 뭐 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커피 사겠지. 성민이가 일본을 따라가니까 일본 가서 전체 커피 할 거지? 늦게 왔으니까 한 번. 한 번 그래도 계속 이렇게 왔다고 해. 올해 감독님도 새로
위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올해는 정말 좀 FC 서울이라는 팀이 정말 리그에서 좋은 성적으로 팬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, 물론 팬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선수 개인의 어떤 자존심이나 또 우리가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즌을 하다 보면 다들 뭐 어려움도 올 거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을 거지만 여기 있는 선수들이 좀 더 하나가 되고 좀 선수들 옆에 동료들을 위해서 좀 희생해주고 해서 올해는 좀 더 뭔가 끈끈하게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좋은 성적으로 모두가 좀 행복한 그런 한 시즌 됐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하자! 그 영웅이가 계속 감독님 뭐 우리 영입 안 해요? 영입 안 해요? 그랬는데 영입 하나 했다. 오케이 시작합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반갑고요.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팬들도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여러 고민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느라고 그런 것들이 늦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시즌 잘 준비해서 올해 정말 팬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준비 잘 할 테니까 항상 시즌 전에 이렇게 팬들한테 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도 다시 한번 팬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고 선수들도 이제 감독님도 또 새로 오시고 선수들도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즌을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정말 좀 그런 변화 있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테니까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